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10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does the definition? Definition 정의. 자, 정의인데, 자, of what counts as healthy. 자, count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중요하게 여기다. 자, 건강으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정의가 바뀔까? 자, overtime은 over이 지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그리고 from time to time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때때로의 뜻이니까, sometimes. 그럼 때때로, 바뀌게 될까? 지나다. 자, 그러면 사람이 건강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이 건강한 것으로 여기는지 정의가 바뀌어. 자, 하나의 obvious는 분명한 자, 요소인데, 자, that change. That change는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정의가 바뀌는지에 대한 하나의 요소는 단수 is technology, 기술이다. 아,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as the ability to treat health issues grow. 자, as는 뭐뭐에 따라서 뜻이겠죠. 자, 능력인데, to treat가 앞에 나오는 능력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요. 자, 그러면 health issue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자, treat, 치료하는 능력이 grow, 성장함에 따라서 자, the bar은 막대기인데 우리가 막대기를 뭐로 쓰냐면 이게 기준점 혹은 측도라고 봐요. 자, 기준점인데 for what counts as healthy까지 자, 그러면 무엇을 해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the thing which의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여기 들어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무언가 건강한 것으로서 여기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자, 단수였죠. 주어. 자, goes up 올라가게 돼. 자, 옛날에는 대충 이만큼 건강해도 건강한 거였지만 이제는 완전 건강해야 건강하단 말이죠. 자, 오늘날 자, medical professions 의학 전문의들 자, 의학 전문의들은 자, have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자, to replace 할 수 있는 형용사법이죠. 자, replace는 교체 할 수 있는데 자 missing 잃어버린 이빨들을 자 그 다음 excise 절개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unwanted 원치 않은 fat deposit 지방 축척을 잘라낼 수 축척이죠 deposit 잘라낼 수 있고 그 다음 do 할 수 있는데 full body scan cancer scan 전체 몸 암 검사 전체 몸에 암 검사를 스캔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perform 수행할 수 있는데 thousands of treatments 수천 개의 다른 treatments 치료들 할 수가 있어요. 자, that has been impossible 했던 자, 앞에 이러한 치료란 것은 would have been 조동사 have pp죠. 아마도 불가능했었던 예전에는 just the few decades는 몇십 년 한 1,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자, 여기서는 시제도 시대지만 동사일치. 자, 아까 보시면 얘들 주어 1번, 동사 하나. 자, 그 다음 동사 2번. 그 다음 동사 3번. 자, 그 다음 동사 4번. 이까지 전부 다 복수형 동사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this means that. 자, 접속사죠. 자, 이것은 의미해. 자, the number of difficult health issues. 자, 실제 주어는 the number이고요. 자 주어고 the number가 주어일 때 보통 단수 취급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동사가 자, can be 조동사 BPP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BPP 치료될 수 있다 치료 잘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라고 끝냈어요. 그 다음은 삽입절인데 of different issues 어떤 이슈냐면은 수많은 다른 건강의 문제들이 자 any given person 삽입절 어떠한 주어진 pp 어떠한 주어진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 can be treated for 또 누구에게 at any given time에 또 삽입절이에요. 어떠한 주어진 시간에 그럼 지가 원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이러한 다른 문제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 has grown 증가되어 졌다 significantly 하게 grown했다 그래서 pp 자, significantly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하면 돈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자, 그 다음 순서는 정리 좀 하고. 했었던 옳다가 보여서 지우고.
자, in today's words, 오늘날의 세계에서 거의 every 단수 취급하죠. 모든 사람은 단수 is. 자, is aware of, 인지하는데 the need, 필요를. 자, 어떤 필요? to monitor. 자, monitor 할, monitor는 TV 모니터가 아니고 여기서는 관찰. 모니터 관찰이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 health 문제를, 건강 문제를. 자,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뭐 해야 된다? 모니터해야 된다는 걸 알아. 자, then 뭐보다 자, 비교급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성공이나 혹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보다 일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의학 발전에 따른 우리가 뭘 봤죠? 인지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자, that is not to say 이거는 수고해 외워야 돼요. 말할 필요도 없다. 자, 뭘 말할 필요 없어? At any given family가 어떠한 PP 주어진 가족이 can necessarily 반드시 지불할 수 있다고. 자, 뭐를 to have those things treated. 자, 목적어로. 자, those things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한 의학 시술들이 treated 치료되어지거나 자, would choose 아마도 선택한다는 것을. 자, to have them to be PP죠. treated. 그래서 have가 to have them treated have는 우선 사실상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지만 지금 목적어의 them과 두 개의 관계를 봤을 때 them이 말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아까 말했던 질병은 아니지만 뭐 원치 않는 부분이나 이빨들이 자, treated 치료되어질 수가 있다는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문법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but 그러나 the possibility 그러한 가능성들은 are there 거기에 있다. 자, 이거는 좀 의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대충 넘어가서 잘못 봤는데 자, 이것은 마투세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딴 걸로 썼어요. 자, 그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도 고 비투 용법입니다. 아유 엄청 많이 갔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은 자, 읽어보시면 that is not to say죠. be to 동사원형 들어갔죠. 자, 비투용법, 투부정사, 현용사용법에서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의 의도로 썼어요. 그러면 tha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돈만 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t given family가 그러면 어떤 주어진 가족이 반드시 afford가 중요해요. 여기서 해석이 자,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자, to have those things 또 have 여기서도 사역동사 썼죠. 그래서 사역동사 뒤에 또 pp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자, those things은 가들이 원하는 의학적 시술이 treated, 치료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돈 안 내면 못하니까. 자, 혹은 would choose, 이러한 가족들이 아마도 선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 to have them treated 에서도 요즘 사역동사 쓰고 있죠. 여기. 사역동사 두 개 똑같이 썼죠. 자, have them도 아까 의학 시술이 treated 여기 주의하라고 그랬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나 그 가능성들은 있다. 그러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작가가 살짝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윗글의 분위기를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sarcastic이라고 봐주시면 sarcastic은 뭐냐 비꼬는 약간 좀 비판하는 역설적인 꼬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학의 남용에 대해서 조금 작가가 이거를 꼬아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건강 중요성 부분에 대한 인지 변화와 실제 현실